전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소망과 믿음의 노래, 소망, 소원, 바랄망, 소원과 희망, 믿음, 신뢰, 이 노래 264. 그 죄수 번호예요. 이름이 아니라 264번이에요. 죄수 번호. 그래서 청포도. 청포도는 파란색 포도인데 그죠? 파란색, 보라색,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이상도 되고 희망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색깔이에요. 자, 갈래는 비평문이다. 비평이라고 해서 막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비교 평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비교해서 어떤 것과 다 이론과도 비교하고 사실도 비교해서 평가해 가지고 냉정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문장으로 써주는 거. 비평문, 비교 평가문. 듣나요? 그래서 264의 시인 청포도라는 시를 해설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고 이렇게 진단도 하고. 이제 복합지문이라 그래서 수능에서 시랑 수필이랑 같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문과 유사한 성격이에요. 자, 주제는 이렇게 둘이 청포도 복합지문처럼 된 건데 주제는 중심, 이게 펼칠 때짜예요. 중심 생각을 펼쳤을 때이 육사는 이렇게 남성적이면서, 이육사가 뭐라고요? 남성적이에요. 꼭 남성적이면서 독립, 2대 저항시이라고 해요. 두 명이에요, 두 명. 이육사하고 윤동주를 봐요. 남성적 성격은 이육사, 여성적 성격은 소극적이고 여성적 성격은 윤동주. 이해되세요? 2대 무슨 시인? 저항시인, 일제 저항시인. 대표적인 저항시인이라고, 일제 저항시인. 그래서 이육사는 모조리 독립으로 하면 다 맞아요. 그냥 조국 독립 거의 다. 책에 시험 나오는 거는 조국 독립의 소망 믿음이에요. 믿고 굳은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어. 남성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 그러면 자, 어떤 작품이 있어요. 이렇게 작품이 있었을 때 이걸 검사할 때이 작가가 이걸 쓰잖아요. 이게 작가가. 그러니까 이 작가를 중심으로 보면 왜 이걸 썼는지를 알수 있잖아요. 그게 264의 3과 관련돼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를 작가 표현론이라. 작가는 표현하니까. 작가의 표현론이야. 작가 표현론이라. 비평하는 방법이에요. 작가 표현론. 됐어요? 자, 시상의 흐름에 따라 시의 상황. 시상은 뭐야? 시의 상태 상황의 흐름에 따라. 이거를 절대론 구조론이래요. 절대론 구조론. 절대론 구조론. 시 내용 자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시상의 흐름에 따라요. 이해되세요? 자, 또 하나는 뭘로 볼수 있냐면, 이게 시대 배경을 보고, 시대 배경. 이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가 반영됐잖아. 시대의 역사를 반영했다. 시대의 역사. 그러니까 시대나 연도나 일제 강점기나 이런 기간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시대 특성. 뭐 아니면 6.25 전쟁 기간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시대 반영론이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제치하다 그러면 시대 반영론. 반영론. 작가와 관련된다. 이육사의 성장이다. 독립투사의 삶이다. 관련됐다. 그러면 작가 표현론. 시 작용 내체. 시 상해 흐름에 따라 내용 자체를 설명한다. 그러면, 절대론 구조론. 되세요? 또, 나는 이런 거. A도 그렇고, A는 이걸 느끼고, B는 이걸, 이런 거 느꼈죠? 느끼고 깨달은 거. 느끼고 깨달은 거를 만약에 쓰면, 이거는 독자가 보고 효과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 효용론이라고 해요. 됐어요?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작품 안에 있으니까, 내재적, 내재적. 안에 존재한다. 안에 존재한 거를 해석했다. 작가든, 독자든, 시대든, 이거 외부에 있으니까, 이건 외재적이라고 그래요. 됐나요?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나온 거야. 그거에 기초를 심어주는 글이네, 이게. 중학교 때. 자, 시 청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쓴 거야, 1번. 작가는 이렇게 해갖고 이걸 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런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일제시대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비국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작가 표현론, 성장한 이육사는 일제와 맞서 싸는 독립투사로 작가 표현론, 일제 강점기, 뭐 시대 반영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바라는 손님은 해방된 조국으로 봤다. 이렇게 조국.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바라는 손님을 이걸로 보면, 아, 이 시대. 이 시대의 특성이니까 시대 반영론이거든. 독립된 조국. 독립이 안 됐으니까. 조국의 독립을 소망으로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학 작품을 비평할 때 비평하는 방법이 이렇게 작가 표현론, 독자 효용론, 시대 반영론, 그다음에 절대론, 구조론. 문학 작품 내용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되세요? 그러니까 작품을 해석할 때 독자도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이건 뭐냐고요? 독자 효용론. 독자와 관련된 거잖아. 독자 효용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읽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작가에 따라서 얘가 왜 썼는지를 봐야 되고, 시대도 봐야 되고, 독자의 뭐라고 읽어봐요? 지식, 경험, 뭐라고요? 지식, 경험, 가치나. 뭐라고요? 가지경. 이해되세요? 요 세계, 가지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 여기 있죠, 구조.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과를 다 이해한 다음에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구조론. 이거는 구조론. 이거는 독자 효용론. 보는 방법 알겠어요? 다시. 이거는 뭐라고요? 작가 표현론. 작가는 이거 봐야 되고. 이거는 독자는, 그러니까 독자 효용론. 시대는 이런 뜻이고. 작품의 구조나 내용이나 표현법, 수사법, 내용, 흐름, 이런 거. 글자의 뜻은 이런 거. 이거는 구조론. 되세요? 자, 작품의 글쓴이의 해석이 무엇인지. 글쓴이 작가 표현도. 작가는 표현한다. 되세요? 자,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럼 주장과 근거로 나누는 거고, 적절한 근거로 해석 정리해야 되고,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고 근거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거 들어라. 이건 다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는 글의 내용 자체. 이거는 작가가 무슨 생각을 쓴다. 이거는 시대가 어떤 영향을 준다. 이거는 독자의 경험, 지식, 가치관에 따라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나. 여기다가, 이게 신화에는 어떻게 나왔나? 옛날에 비슷한 신화에는. 신화 비평. 그 다음에 뭐, 물은 죽음이고 탄생이다 하는 인간의 기보를 뜻하는 원형 비평.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것까지는 아직 안 배워도 되고, 이것도 지금 많이 배운 거예요. 아, 고등학교에 연결되니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 이해하기는 더 좋죠, 이렇게? 딱 나눠서. 자, 이렇게. 소망과 믿음의 노래였습니다.